의대 교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남아 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들마저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의료가 환자와 의사 간에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교수, 전공의, 현장의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의 국민이 의사 증원을 지지하고 58%의 국민이 2,000명 혹은 그 이상의 증원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특정 직역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를 계속하여 지지,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이현희 기자님. 네, 그 진료 유지 명령 대상이 아닌 의사들에게 잘못 발송된 명령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총 몇 건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대 교수들과의 그런 대화 계획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진척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진료 유지 명령 오발송은 아마 번호 이런 것들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바뀌거나 등 해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와는 좀 다른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 있었던 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몇 건이나 있었는지는 나중에 추후 확인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 교수들과의 지금 의료계와의 대화는 제가 뭐 브리핑에도 어제 현장 응급의료 전문의들 만난 부분은 우리가 보도자료로도 냈고 또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저 장관께서 전공의들 만난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께서 또 그 대화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모처에서 대화가 있었고 근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그 분명하게 좀 밝히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그런 대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계획돼 있고 만남이 약속돼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